이제 막 집배원이 된 청년이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. 그는 어느 집에서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지팡이 끝에 간신히 몸을 의지한 채 걷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. 한 발 한 발 옮기는 게 어찌나 더디고 위태로운지 집배원은 불안한 마음에 소리 없이 뒤를 따라갔습니다. 할머니는 집에서 2km는 좋게 떨어진 동네 어귀 우체통에 가는 길이었습니다. 아이고. 까치발을 들고 우체통에 편지를 넣은 할머니는 아까보다 더 힘겨워진 걸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. 가다 쉬고 가다 쉬기를 여러 번. 편지를 붙이는 것이 할머니에겐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같은 장면을 보게 된 집배원은 어느 한가한 주말 오후 읍내 철물점에 들러 나무로 된 편지함을 하나 샀습니다. 그리고는 그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공손히 물었습니다. 할머니, 저 여기 문 앞에다 이 편지함을 달아도 될까요? 아, 나야 좋지. 근데 그건 젊은이 생각이요. 아, 예, 뭐. 집배원은 할머니가 더 이상 먼 길을 가지 않아도 편지를 붙이고 찾을 수 있도록 대문 앞에 편지함을 설치해두었습니다. 몇 달 후 집배원이 편지를 수거하러 그 집 앞에 갔을 때 한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저 이거. 남자는 그에게 할머니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. 젊은이, 내가 가족들로부터 편지를 받기 시작한 지 20년이나 됐지만 아무도 생각 못했던 불편을 젊은이가 덜어주었다오. 할머니는 이제껏 그 누구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친절의 대가로 젊은 집배원에게 집과 가구와 모든 소유물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.